변호사님께서 지금 드라이빙 로테이션 스웨이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 텐데요. 아, 먼저. 선생님 먼저. 드라이브. 네. 자, 일단은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하셔서 제가 하고 싶어서 눈빛 보냈어요. 제가 설명하고 싶어요. 자, 드라이브 로테이션 스윙 스웨이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예를 들자면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 드라이브는 남자, 이게 남자고 이게 여자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어떤 우리가 목적은, 모던의 목적은 여기서 여기 가는데 우리 둘이 어떤 식으로 자리를 바꾸냐에 따라서 루틴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둘이 여기서 이리 가야 돼요. 목적은. 근데 우리가 아무런 변화 없이 선생님이랑 저랑 이렇게 간다고 이게 춤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찌됐던 간에 선생님이랑 나랑은 무슨 짓을 해서 뭐를 해서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 해서 바꿔야 이게 춤이 되는 거잖아요. 계속 전진만 갔다고 춤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 둘이 일단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 가면서 자리를 바꾸려면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탱고 같은 경우에는 다르지만 왈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저기까지 떨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스윙을 이용해서 갈 거기 때문에 드라이브는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제가 전진할게요. 그래서 드라이브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우리 둘이 힘을 모아서 일단 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에너지 힘을 모아서 갔어요. 일단 갔어. 문제는 뭐냐면 갔는데 이대로 가다간 서로 막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어서 상대를 넘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일단 갔으면 그 다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둘 중에 한 명은 자리를 비켜야 되고 둘 중에 한 명은 치워야 돼요. 그래서 그 개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제자리에서 말한다. 제자리에서 할게요. 양발로 서서. 그러면 양발로. 그럼 이제 여기서 뭐 하냐면 드라이브에서 일단 왔다 쳐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자리를 바꿔요. 로테이션. 보이세요? 그 다음 반대로 자리를 바꾸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로테이션. 그럼 뭘 보시느냐? 드라이브를 한 다음에 로테이션을 하면 어머! 앞에 자리가 났어요. 아까 우리가 로테이션 안 할 때는 자리가 안 났는데 로테이션을 하니까 자리가 났어요. 이제 기회예요. 저는 여기서 뭔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스윙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드라이브 할 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스윙 자리를 먼저 로테이션에서 자리를 바꾸고 스윙을 해서 이제 제가 날아가요. 그러면 나는 그 다음 루틴을 향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스웨이 스웨이 스웨이를 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릴 때 드라이브 로테이션 스윙 스웨이는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좋냐? 드라이브는 위에서부터 던져서 온 힘. 그 다음에 로테이션은 우리 둘이 남자 여자가 둘이 셋이 추는 거 아니고 하나가 추는 거 아니고 모더는 둘이 추는 거기 때문에 둘이서 던져져서 몸을 꼬아서 자리를 막 열어 한 명은 열어주고 한 명은 뚫은 다음에 거기를 스윙 액션을 통해서 올라가서 마지막에 컨트롤까지 하는 것을 저는 드라이브 로테이션 스윙 스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가 잘 가셨는지 어떤 분이 질문하셨지? 여기 유은상님께서 예, 유은상님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시는지요? 유은상님 나가신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각종 설명이 있는데 드라이브 로테이션 스윙 스웨이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가장 우리가 춤을 추어지기 위해서 남자랑 여자랑 자리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힘을 이용해서 서로가 비켜주면서 다 비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리가 서로 11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비켜주면서 그 사이를 비집고 올라가서 컨트롤하는 것까지가 드라이브 로테이션 스윙 스웨이예요. 아, 그리고 이번에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요. 여기서 드라이빙 로테이션 스웨이를 이렇게 구분 지은 이유는 많은 분들이 드라이브 하다 말고 로테이션 한 거나 혹은 스웨이를 먼저 하거나 아니면 로테이션 먼저 해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 구분을 지어놓은 거거든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리차드 그레이브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전에 세계 챔피언
세 명이나 키워내신 우리 대가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께서 설명,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놓으신 건데, 그러니까 춤을 추실 때 무조건 첫 번째는 드라이빙을 꼭 해주셔야 돼요. 드라이빙이 에너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로테이션이 되고, 드라이빙을 하게 되면 오던 가속력에 의해서 그게 로테이션 돼서 그 다음에 스웨이가 나와주게 돼요. 다음 마찬가지로 리버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먼저 처음에 로테이션을 먼저 하게 되시면 안 되시고요. 첫 번째로는 드라이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드라이빙을 해서 한 발 체중, 오른발에서 왼발로 체중 이동을 명확히 해주시고 로테이션 스웨이를 해야지 좀 더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설명, 오버턴 터닝러브로 하나 설명을 드려보면요. 천천히 중심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처음에 오버스핀터 할 때 대부분 첫 번째 뭐냐면 로테이션을 먼저 하실 경우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이 오른팔로 무조건 당기는 게 먼저 되실 거예요. 그 전에 뭐 먼저 하시냐면은 쓰리에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죄송합니다. 네. 중요 부위를 쓰리에 내리시고 난 다음에 왼발로 드라이빙. 그러니까 오던 힘을 다시 로테이션 스웨이 끝났죠. 그다음 다시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또 여기서도 잘못하면 턴을 하게 돼요. 턴하게 되시면 안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드라이빙, 백락, 그 다음에 로테이션에서 스웨이가 나와줘서 갈 수가 있어요.